이 시간에도 좀 점심시간이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. 밥 먹을 사람은 먹고 열심히 배울 사람들은 배워야 되니까 이번에는 박혜진 선생님이 쓰신 러블 레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공개한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이 컨셉을 가지고 일곱 곡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전체 시간이 24, 5분 낭독 포함하는 30분 안쪽에 요즘은 또 길게 하는 목사님 뭐라 해야 되니까 딱 좋습니다.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러브레터가 조금 다른 칸타타보다는 속도도 다르고 약간 어려웠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되게 수준 있는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긋하게 뒤에서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약간 좀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, 신비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. 신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일단 저를 가르쳤던 이무승 교수님이 와 계셔서 제가 심히 음악적인 얘기하기 두려운데 그냥 제 느낌입니다. 약간 그 처음에 신비스럽게 하는 그 피아노 전주가 나오는데 거기에 얹어서 이제 솔로가 정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굉장히 그 인상주의적인 느낌을 가져요. 그 인상주의적이라는 말은 아주 뭔가 신비스럽고 몽롱하고 뚜렷하지 않은 어려운 부담 속에 연기가 나오면서 그 속에서 도인이 나타나가지고 자, 내 얘기 들어봐. 먼 옛날부터 말이지. 이렇게 편하게 인트로가 시작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세계로 인도하는 한창 나올 때는 자, 바뀐 것이 지금 우리가 120템포로 바꿨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템포만 바꿀 것이 아니고 120으로 바꾸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겁니다. 그럼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 다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색깔도 그 앞에 갔던 인도하는 이 분위기로 그냥 태풍만 반짝이 아니고 확짝
훨씬 더 밝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이 장면을 연출을 해주셔야 돼요. 이해가 됐나요? 네. 아, 7페이지에 베이스가 A에서 갑자기 B플랫 떨어지는데 이거는 심히 어렵습니다. 거의 뭐 쥐약 같은 거죠. 못 잡아. 그래서 팁을 주셔야 돼요. 팁을. 다행히 17마디 팁이 어디 있느냐. 피아노의 파트에 D, C 나추럴, B플랫. 요거를 반드시 듣게 하시면 베이스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이해되셨나요? 네, 제가 팁을 드리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9월의 빛이요. 세 번째 씬이 나오는데, 26마디의 세 번째 씬은 9월의 빛이요. 반주가, 따라보세요, 반주가. 네. 이건 뭐예요? 기대감과 설렘과 두근거림이에요. 두근거림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. 내가 누구하고 여행을 떠난다. 또 연예인 가끔 그런 조사하잖아요. 자, 남자들은 네, 뉴진스하고 떠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. 여행을 떠나요. 근데 여성은 BTS하고 떠나는 거야. 얼마나 가슴 설레고 잠이 안 오겠어요. 그 느낌으로 이 분위기를 가져야 돼. 구원의 빛이요. 이해되셨나요?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난 겁니다.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? 진리의, 그 다음에 은혜의, 신비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. 이 감격이 마지막까지 쭉 변화되면서 이어져야지 감동이 있는 거죠. 이해되셨나요? 네. 자, 두 번째 반복된 부분 가볼게요. 반짝 갑니다. 7페이지, 둘, 셋, 넷. 네, 7페이지, 7페이지 반짝, 소프라노는 둘, 셋, 넷. 네. 주면서 뭔가 새로운 곡에 대한 기대감을 주면서 신비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. 첫 번째 곡은 이렇게 인트로 곡인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. 두 번째 임마누엘 주 예수여 보소서. 이만 오래 이만
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 독특한 매력의 그런 부분들이 있죠. 예, 그거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, 아, 이건 굉장히 개성있다. 독창적이다. 매력있다.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보면, 예, 19페이지에, 임마누엘 할 때에, 그, 누하고 엘 사이의 음정. 잡기 까다롭잖아요. 그죠? 까다롭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그 성가대원들한테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. 그게 무슨 몇 도예요? 네, 감사도 맞습니까? 네. 20페이지에 보면, 20페이지에도 임마누엘 할 때, 그 다음에 하나님 할 때 이 감사도가 나와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해석입니다.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감사도에 그 뭔가 불안전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절망적인,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 하나님. 그래서 마지막에 크게 외치잖아요. 주 예수여 오소서, 마라나타라고 호소합니다. 왜?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절대 혼자 설 수 없어요. 다 좌절이고 절망이고, 그래서 이 불안한 음정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.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,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거니까, 어? 그 뭔가 그 인카네이션, 인카로나투스, 신이 인간으로 오신단 말이죠.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아프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, 뭔가 그 간절함, 이런 것도 강조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음정 하나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죄에 구원하소서, 이거는 가볍게 찬팅하듯이 그냥 찬팅하는 것이, 찬팅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읽으시면 되고, 마지막에는 호소하고 끝나는데, 오소서 할 때 마지막 두 마디 반주 들어가 보세요. 네. 그 마지막 종지되기 전에 보면 오픈된 5도, 5도 화성에다가 2도가 추가됐어요. 과학도 사이에.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국적이면서 동양적인 화성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화성이죠. 9가 2도.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날 때는 C 메이저로 종지가 됩니다. 이러셨나요? 그래서 뭔가 풀리지 않은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이게 심해져서 편안하게 마지막 10번. 예. 우리가 오소서 외쳤잖아요.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끝난답니다. 지휘자님, 저 작곡까지 맞습니까? 네. 내가 작곡하고 상의 안 했지만, 예, 지휘자님이 자꾸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. 그게 우리 또 영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보면 우리랑 다른 해석을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제 지휘자들은 앞을 보면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때를 따라서. 아멘.
40페이지에 오염범 나올 때는 물론 뭐 지금 우리가 그 앞에 나온 템포도 있는 템포로 갔지만 이 부분에서 오히려 중화들을 천천히 해서 우리가 원래 불도 그런 고요한 밤 이 템포로 갔다가 다시 가도 괜찮지 않을까. 그거는 뭐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자르는 멜로디가 고요한 밤 또 이게 빨리 훅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혹시 좀 그 유동성이 있게 해도 괜찮을까요? 따라가시면? 따라가면 몰래 그냥 따라가시면 되죠. 자, 다섯 번째.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곱 곡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, 사건을 이렇게 좀 그 캐릭터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주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핵심이 예수님, 아기 예수님이라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크게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거에 여기에 전체 컨셉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어린이가 앞에 처음에 노래하게 돼 있어요. 그렇죠? 어린이가 하거나 어린이가 없으면 바꾸면 예, 그냥 여성이 해도 되고.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저 매주에 계신 알토 선생님이 이 부분을 노래하니까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간에도 44페이지 보시면 하늘 보자 버리고 여기도 첫 번째는 솔로가 혼자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돼가지고 반복이 돼서 다시 두 번째 부를 때는 전체가 같이 부르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. 네. 또 주체 없이 아무 때나 맞지 마시고. 네, 혼자지. 네.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예고까지 했는데 또 나오면 또 할 수 없지. 뭐. 할 수 없지. 자기 펼쳐지고. 네. 둘, 셋, 넷.
이 곡의 특징은 보통 이제 작곡가들이 많이 쓰는 기법이죠.
첫 곡과 마지막 곡을 이렇게 좀 순환되게 만들고 다시 그 처음에 나왔던 소재들을 다시 그 재현해서 그 다시 한번 이렇게 곡 전체 통일성을 주는, 그렇죠? 브람스 레퀴엠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게 전체적인 조직이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첫 번째 나온 것이 다시 재현되지만 그 전에 여섯 번째 이 곡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과 그 뜻,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여섯 번째 곡에 담겨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솔로가 나오고 소프라노 솔로가 나오는데 처음에 소프라노 솔로 맞죠? 그 두 마디 노래 부분만 먼저 피아노 쳐줘 보세요. 아, 그렇죠. 예,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음형이 담겨져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아들을 이 땅에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 땅에 내려오는 육도의 그 도약음, 그리고 이 땅 할 때는 그 반음으로 연결되잖아요.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지만 그 아픔이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? 헤아릴 수 있어요. 아픔. 그래서 전래곡 중에 전래 가사 중에 그 압살롬 필름이라는 곡을 아실 거예요. 많은 작곡가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그 현경 와서도 조차도 에르피타 것도 마찬가지로 압살롬 필름이 소재를 가지고 썼어요. 이게 뭐예요? 내 아들 압살롬아, 다윗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들, 아주 호모 자식이지만 압살롬 호모 자식이지만 아니지 않냐. 그래도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높은 곳에 지붕 그 옥상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가슴을 뜯으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, 내 심정이 깊은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다, 이렇게 노래한 아주 그 유명한 오 마이 선 압살롬. 저는 이 음영을 보면서 바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. 두 마디 천천히 한번 다시 전해볼래요? 제가 말씀드리게 되시나요? 네. 그래서 아들을 이가 잘하신다.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. 그 사랑 내
빛이 나와서 저 조금 제가 쉽다고는 얘기 못해요. 쉽다고는. 그러나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그거는 제가 맞아요? 네.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은 뭐 이런 거 한번 보는 것이고 나는 그냥 이거 좀 그냥 한번 좀 쉬운 거 좀 봐가지고 하시면 돼요. 자, 일곱 번째 곡인데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나왔던 주제가 다시 재현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은 모양 가진 이거 찾는 뭐 숨은 그림 찾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자, 처음에 소프라노 솔로가 먼 옛날 나오는 이 테마가 처음에 1번에서 그저 베이스 솔로가 그렇던 곡이 나오죠. 그리고 뒤에 이렇게 좀 먼저 가보시면 64페이지 잠깐 보세요. 64페이지 보시면 그 사랑할 때 이제 130으로 아주 좀 격정적으로 빨라지는데 거기에 주께 영광 요게 소프라노 테너가 처음에 1번에서 불렀던 그 테마가 주께 영광 그 다음에 영광 요구를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곡 할 때 아까 엘토 베이스가 어떤 파트 노래하는 줄 아세요? 네. 예, 마음을 열어 노래했잖아요. 그 테마가 바로 이 솔로가 부르는 곡이 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재현이 되지만 또 그 묘한 이렇게 좀 변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의 모티브가 나와서 이 전체 곡을 마무리를 해줍니다. 자, 마지막 7번 곡입니다. 주께 영광을 쌓이는 사랑하여 세상을 나시 조선하셨다.
A 공을 부르고 있지만, 예, 그 소프라노도 좀 아쉽잖아요. 그래서 소프라노 중에 보험 되시는 분들 일부를 거기에 추가해서 좀 더 확 지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게 첫 박자지만 둘의 마무리에서 릴리스하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. 그리고 그 촬영자분들이 그렇게 습관이 잘 안 돼서 둘의 끊는 걸 거의 못해요. 그리고 이거는 차라리 첫 박자에 짧게 끊거나 아니면 아예 마지막 첫 박자를 꿰로 맞춰 틀으면서 길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. 네, 마지막 거기 왕이랑 첫 번째 마디부터 갈 수 있나요? 69마디 마디부터 갈 수 있죠? 둘, 셋, 넷! 왕의 왕 예수이신 박혜진 선생님입니다. 감사합니다.